남자들은 이제 여자들을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20대의 남자든 70대의 남자든.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한테 많은 이메일이 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메일로 하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하거나, 또는 정말 꼭그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분 허락하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은 40대 초반이세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여기 캐나다로 오셨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여자가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그 나이에 40이면 아직 아이들이 어릴 텐데 그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 또는 유학길에 이렇게 혼자 오신다는 거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강단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유학도 마치시고 이제 그 다음 절차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민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우연히 어떤 돌싱남을 만나게 되셨대요. 그 남자분은 캐나다에 이민 오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문제는 두 분이 각각 다른 주에 살고 계셨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단거리 연애를 하신 거죠. 지금 교제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지난 2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자분의 생각은 그 남자분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뭐 가진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외모가 키가 크거나 뭐 얼굴이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하나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여자분은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남자분은 이제 밴쿠버에 살고 계셨고 여자분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주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는 좀 가까운 데로 좀 옮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남자는 그럼 내가 있는 데로 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남자친구가 있는 그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집을 이제 보고 있었답니다.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아, 내가 지금 잡이 없으니까 혹시 집을 살때 나한테 코사인, 그러니까 보증이죠. 보증을 해줄 수 있냐라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남자친구가, 해줄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막상 집을 딱 구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남자가 대답이 없더래요. 그냥 딱. 입을 다물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여자가 사지를 못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먼 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남자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친구를 이제 방문하신다고 해요. 그 남자분은 항상 말로는 나는 너의 돈줄이다.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라면은 테스트 할겸 한번 돈좀 달라 해봤을 텐데 이 여자분은 아주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서운함이 마음속에 많이 쌓인 거죠. 말로는 여보 여보 하고 나는 당신이랑 평생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는 남자가 전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남자의 행동 때문에 그 남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그 마음을 풀어내기에는 너무 이제 늦은 시간이 된 거죠. 굳이 내가 이런 남자를 왜 만나야 되나? 일단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여자는 더 이상 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거죠, 한마디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로 그냥 싫어졌으면 헤어지세요. 왜 고민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진짜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40대 초반, 40대 중반 되시는 여자분들, 이런 이분처럼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이제 10년 뒤에 나는 이 사람이랑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한다면 연애는 딱 2년 차에 그런 위기감이 옵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지난 시간을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연애 기간 2년을 잘 넘기면 그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만날 수도 있고 또 같이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2년은 굉장히 아주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반드시 연애는 2년을 넘게 하시라고 꼭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2년 전까지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결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사람이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2년 뒤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의 인생에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가장 피폐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자들에게는 이혼 직후가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 1년은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눈앞에 닥친 그 현실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2년,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순간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요.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아이들 아직 어리고 또 애들 케어해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2-3년이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이혼하고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나타나서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여자들은 진짜 그냥 한 방에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냥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여자분도 다시는 내가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자가 정말 너무너무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볼 수가 있지?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그 남자한테 결국은 마음을 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귀기로 한 거예요. 과연 그 남자가 정말 진짜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과 정성을 드렸느냐 아니면 그냥 남자의 본능으로 젊은 여자한테 어장관리로 했느냐 그거를 사실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돈이나 재력 어떤 조건을 보고 그 남자를 만난 여자라면 신뢰가 좀 깨져도 그 조건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의 재력과 돈이나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자들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끝. 물론 이분은 뭐 아직 교제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던 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또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다 서로가 정말 깨끗하게 서로 오해 없을 만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가 뭐 진짜 치사하게 돈 얘기든 뭐든 다 진짜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진짜 진실한 사이이고 또 책임지는 사이이고 또 그게 진짜 내 짝입니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다 쏟아내세요. 얘기하고 싸우고 듣고 화해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결론 내리고 나 혼자 끝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 역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가 정말 진짜 러브인지 아니면 라이크인지 구분하시는 방법은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책임을 집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은 그 여자와 자기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남자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질 마음이 없는 남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챙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내 가까이에 두지 않고 내가 가끔씩 건너간다? 저는 그 남자가 뭔가 말 못하는 숨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남자가 책임을 질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여자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줍니다. 좋을 때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의 남자친구는 그 세 가지에서 다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일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여자분의 입장이라면은 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봐 줄 기회를 주는 게 2년 동안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자분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남자는 전화를 해서 왜 여자가 마음이 변했는지, 왜 갑자기 퉁명스러워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남자가 지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건전한 건강한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나자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그 남자가 정말 나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셨다면은 그냥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쌓이면서 나는 마음이 서운하고 이제 그 마음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서로에게 상처가 덜 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남녀의 관계는 정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남녀를 바라본다? 사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땐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의 단점도 다 좋아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이 싫어졌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점도 다 싫게 보이기 때문에 다 모든 기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랑, 건강한 연애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나를 점검을 하시고 나면 적어도 좀 그 힘든 시간이 좀 벗어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